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앞 시간에 좌회전 우회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이 좀 미흡해서 좀 추가로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직까지 저 좌회전 우회전 감을 좀 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가끔 댓글에 핸들 얼만큼 돌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핸들은 정확히 얼만큼 돌린다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돌리는 타이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리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급커브 좌회전, 급커브 우회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보통 좌회전은 핸들이 4분의 3바퀴에서 그 다음에 한 바퀴 이 사이 정도 돌리고요. 우회전은 핸들이 다 돌리면 한 바퀴 반이 돌아가거든요.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자, 그래서 기준은 설명을 드리고. 자, 좌회전은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요 위에 끝선 있죠. 예, 요 위에 끝. 사이드 미러 이렇게 꺾이는 요 끝선이, 왼쪽 중앙선에 살짝 이렇게 맞물릴 때 이때부터 돌리시면 돼요. 이때부터 돌리시는데 타고 간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 옆에 황색선이 이렇게 붙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핸들 조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때는 자, 앞에 보시면 요 중앙선 있죠? 이 중앙선이 요 A필러에 한 5cm 정도 들어올 때 이때 같이 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앞에 하살표 보시면 이 하살표랑 내 몸이 이쪽 보이죠? 여기 출자 글자가 보일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차는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이 약간 A필러 꼭지점에서 대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차가 우선 기본적으로 똑바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핸들을 꽉 잡고 정중앙에 딱 맞추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헤어 얼라이먼트가 좀 안 맞는 차들은 차가 삐뚤하게 갑니다.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있는데 왜 차가 옆으로 쏠리지? 이 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핸들은 한두 번씩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도로도 이 선을 이 직선이 아니에요. 삐뚤고 힐 얼라이먼트도 약간씩 안 맞을 수 있어요. 차를 특히 공단 시험장이나 학원 차들은 힐 얼라이먼트를 계속 맞추질 않아요. 그리고 약간씩 쏠릴 수 있고 타이어 공기압도 약간씩 틀려요. 도로도 수평이 아니고.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가운데 맞추면 똑바로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핸들은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좌회전 다시 설명합니다. 자, 좌회전은 우선 중앙선이 무지개 기준이에요. 중앙선, 여기 보이는 게 중앙선입니다. 오른쪽 보이는 게 길 가장자리선. 우회전은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돌 때 좌회전은 이 선, 중앙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단지 풀 때는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이 중앙선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좌회전 다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꼭지점에 자, 선이 크로스 되면 타고 갑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타고 가는 거. 자, 선이 들어오면 더 이상 안 돌립니다. 자, 들어오는 거 보이죠? 앞에 보고 정면 보고 풀어줍니다. 자, 왼쪽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좌회전할 때 자전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꺾을 때 왼쪽으로 보잖아요. 그죠? 앞에 보고 있다가 이때쯤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중앙선이 보이죠? 그죠? 이 중앙선이 보입니다. 이 중앙선을 보면서 크로스 되니까 이때죠? 이때니까 이때부터 돌면서 이 노란선을 붙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가. 자, 이제 노란선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앞을 봐야죠. 앞을 보고, 자, 들어오는 거 보이죠? 여기 보고, 원위치. 다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바로 가는 거는 시선을 멀리 보시고, 어깨 힘 빼시고, 핸들은 필요한 만큼 조금씩 1mm, 0.1mm씩 조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내 몸을 중앙으로 넣지 마시고, 중앙에서 약간 왼쪽, 이쪽입니다. 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엑셀 밟지 마시고, 커브 돌 때는 엑셀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 발언전 오시고, 크리프 현상으로 갑니다. 자, 사이드 미러 끝에 봅니다. 자, 보세요. 자, 크로스 타고 갑니다. 핸들 더 이상 안 돌립니다. 자, 4분의 3바퀴에서 약간 더 갔네요. 앞에 보고, 자, 이제 풀어주고, 다시.
자, 왼쪽 보고 다시. 자, 크로스 되면은 돌리기 시작. 벌어지면 조금 더 돌려주셔야 돼요. 자, 자, 이제 앞에 보시고 들어오고. 자, 다시 엑셀 밟고 쭉. 예. 다시 설명합니다. 좌회전은 왼쪽 중앙선이 기준. 자, 우회전은 길 가장자리 선이 기준. 자, 자, 이제 돕니다. 크로스 될 때, 자, 돌립니다. 타고 갑니다. 자, 앞에 들어오는 선 보고 풉니다. 다시 크로스 될 때 타고 돌립니다. 자, 앞에 선이 들어오는 거 보고 풉니다. 그러면 이 황색 실선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도나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타고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 중앙선이 없어요. 없다고 칠게요. 자, 공단 범위 선이 안 그려진 데 많아요. 그죠? 자, 왼쪽을 보시면, 자, 여기 중앙선하고 이 흰색 횡단보도선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죠? 만약에 횡단보도가 없다 치더라도 이 중앙선, 노란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요 정도 이제 크로스 되잖아요. 그죠? 크로스 되죠? 자, 보세요. 쭉 크로스. 그죠? 이때부터 돌리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부터, 자, 저 횡단보도선이 있다면 저걸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돌리겠죠. 앞에 보고 풀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좌회전 두 번만 더 하고 이제 우회전 설명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반복, 연습, 반복. 자, 자, 선이 크로스 타고 돌립니다. 예. 약간 벌어지는 건 괜찮아요.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자, 뭐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미완성 존재예요. 그죠? 핸들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벌어졌구나. 빨리 감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때 돌리는데 늦어서 벌어졌다. 그럼 빨리 돌려야지. 이렇게. 예, 다 돌리는 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노란선이 살짝 붙을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운전은 우리가 기술이라 안 하고 기능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능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판단력.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느냐. 늦었을 때는 빨리 돌리고, 빨랐을 때는 핸들을 한번 멈춰주고, 예, 그렇게 판단력을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핸들을 내가 빨리, 지금 왼쪽으로 돌릴 때 빨리 돌렸죠. 그럼 멈춰줘. 멈춰야지, 그죠?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돌리는 거예요. 예, 나눠서 돌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 자, 우회전은, 자, 오른쪽, 이 길 가장자리 선이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 여기에 사라질 거예요, 노란선이. 그럼, 자, 이쪽을 보지 마시고, 자, 오른쪽을 보세요, 이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노란선, 길 가장자리 보이죠? 이 길 가장자리 선이 이번에는 요 밑에, 자, 보이시나요? 사이드 미러의 요 끝에. 요렇게. 자, 보이시죠? 여기, 여기. 크로스 될 때. 아까 좌회전은 위에 크로스, 좌회전은 아까 위에 크로스 였잖아? 요번에는 밑에 크로스 때 핸들을 그냥 다 돌리시면 돼요. 다 돌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크로스 되기 전에 돌리시면은 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자, 우회전은 타이밍이 언제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냐에 따라서 핸들이 한 바퀴 반 다 돌아갈 수도 있고 한 바퀴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 돌려 볼게요. 자, 자, 우회전. 자, 길 가장자리선 봅니다. 자, 요때 돌리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요때 달리 다 돌려갑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보고 마찬가지. 중앙선이 들어오죠, 그죠? 예, 들어오면 풀어야 되겠죠.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제가 안 멈추고 돌아볼게요. 예, 자연스럽게 돌아볼게요. 자, 자, 오른쪽 보시고, 자, 크로스 다 돌려. 그렇죠. 자, 풀고, 자, 다시. 이번에는,
제가 핸들을 들돌려 볼게요. 그러니까 항색선이 요 사이드미러 위에 걸쳐질 때, 절반이나 걸칠 때, 그러면 좀 빨리 돌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핸들을 다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연석 타버려요. 아니면 노란색 넘어가거나.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요때 돌리면 들 돌아가요. 자, 자, 요때는 들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라마. 자, 들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요때 돌리면 들 돌아갑니다. 자, 핸들이, 예, 한 바퀴 반을 안 돌아가고 한 4분의 1바퀴 들 돌아갔습니다. 예, 다시. 이번에 핸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예. 자. 자, 핸들 한번 보십시오. 자. 자, 들 돌아갑니다. 자, 들 돌아갔죠, 그죠? 자. 자, 다시. 이번에는 다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반복. 자, 요때쯤에 오른쪽 선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 다 돌아갑니다. 크로스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셨죠? 다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들 돌아가 볼게요. 자,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예. 반복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시고. 예.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들 돌아가는 거. 자, 이때쯤 돌리면 들 돌아갑니다. 그죠? 들 돌렸어요. 보이죠? 핸들을 들 돌아간 거. 자, 그래서 언제 돌리냐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 이거 명심합시다. 그래서 핸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 겁니다. 자. 그 실제 도로 나가면 나눠서 돌릴 때도 많아요. 우회전할 때 미리 반바퀴 돌리고 왼쪽 안전 확인했다가 가면서 다시 오른쪽. 그건 이제 도로주행 우리 초보 운전, 기초 운전 할 때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열심히 빨리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약간 늦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자, 면허를 합격하는 그날까지 쇼리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좌회전 우회전 요령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